코미디언 정주리가 휴대폰에 한설연아의 회사원인 남편 이름을 천벌로 저장해놓았다고 밝혔다. 13일 SBS 동상이몽이에 출연한 정주리는 연애를 8년 한 뒤 결혼해 올해로 15년을 함께 했으나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다. 되게 서로 안 맞아라며 제일 불만은 잘 씻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. 정주리는 오래 사귀었으니까 예전에 남편이 나한테 보냈던 메일을 읽는데 자기가 뜯긴 손톱으로 까준 새우 맛있었어라는 내용이 있더라. 그때도 더러웠던 것 같다라며 초반에는 너무 좋아서 내 사랑 알러뷰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정주리는 내 휴대폰에 남편이 천벌로 저장돼 있다. 하늘이 내게 준 벌이다라며 천벌 전에는 만병의 근원이었다. 내가 아픈 건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았다. 만병의 근원 전에는 그냥으로 저장해놨다고 공개해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.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김구라는 남편 이름 변천사에 대해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다가 정주리가 자기 성찰로 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. 현재 임신 5개월 차인 정주리는 첫째 때부터 딸을 원했다. 둘째 때도 딸을 원했고 셋째 때는 그냥 포기했다라며 넷째 아이의 성별을 묻는 말에 태동만으로도 알 수 있다. 인생 참 재밌다라고 답해 넷째도 아들임을 넌지시 내비쳤다. 2005년 SBS 국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주리는 2015년 1월 한살 연하의 회사원과 결혼해 같은 해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둘째, 셋째 아들을 낳았다. 곽상아 콜론 쌍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